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즈 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골프 게임을 향상시켜드리기 위해서 멘탈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골퍼분들과 남성 골퍼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성별로 나누긴 했지만 사실 그냥 바디 타입이라고 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별로 나눈 것 뿐이에요. 고려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대체적으로 여성 골퍼분들은 유연성이 뛰어나고 근력이 떨어지시죠. 반면에 남성분들은 근력이 뛰어나고 유연성이 떨어지십니다. 골프에서 가장 흔한 부상은 손목, 엘보, 어깨, 허리, 히프, 무릎 이렇게가 있는데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근력이 잘 못 잡아준 상태에서 세게 치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제 히프나 허리가 좀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무릎도요. 그리고 또는 이제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팔로 자꾸 내려치면서 파워를 도와주려고 잘못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손목, 엘보,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같은 부상이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를 더 내기 위해서 이 모빌리티 레인지가 떨어지는데 과하게 로테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허리 같은 곳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남성분들은 이제 로테이션 하는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면 뭔가는 돌려야 되니까 무릎을 돌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릎 관절을 돌리기 시작하면 다치기 때문에 무릎 부상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로테이션이 잘 안 되면 어차피 팔 힘이 세기 때문에 팔 힘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처음 뭐 4, 5, 6년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워낙 튼튼하시니까. 근데 이게 10년, 15년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 엘보나 어깨 이런 부상들이 그냥 달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인 페인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팔 힘으로 막 치시던 분들은 팔의 근력이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비거리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자신이 유연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근력이 떨어지는지 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바디 컨디셔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올바른 기본 자세와 올바른 동작이 조화를 이루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스윙을 계속 해주신다면 파워도 훨씬 쉽게 나오실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내가 장점인 부분은 계속 킵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스플릿을 180도로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칭 하나도 안 하고 근력만 키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스플릿을 했을 때 170도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직도 유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의 유연성에 비해서는 이게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의 스윙 동작에 지장이 갈 거고요. 근데 유연성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스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부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더라도 킵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점은 정말 열심히 바디 컨디셔닝을 해서 근력을 길러주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요가 필라테스를 해서 강화를 시켜주는 이런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그만큼 바디 컨디셔닝을 더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남성, 여성으로 나누었지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성별로 나눈 거고요. 저는 바디 타입, 유연성과 근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주시고 강약 조절해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골프 스윙도 좋아지실 거고요. 지구력도 좋아지고요. 공도 똑바로 멀리 나가면서 핸디캡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아스게미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레슨 때 또 찾아뵐게요.